중국 베이징에서 지난해 12월 29일 경의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영생하신다라는 주제의 우표 전시회 및 추도식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함께 계시는 모습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탄생,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의 사업 시작, 여러 차례의 중국 방문, 조국 통일 업적 등을 보여주는 우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베이징 구로우 우표수집연구회, 중국조선우표연구회 성원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장군님을 추모해서 3분간 묵상했습니다. 베이징 구로우 우표수집연구회 회장이며 중국조선우표연구회 회장인 주주워인은 중국인민의 친근한 보시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잃은 애석함을 토로하면서 그 일을 중국조선우표연구회 명예회장으로 영원히 높이 모실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음악무용종합공연 영원토록 받들리 우리의 최고사령관이 훌륭히 대보수된 사유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영남 동지, 최용림 동지, 리용호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군대,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문화예술, 보건, 출판, 보도 부문 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애국가가 조악된 다음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 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취주악과 혼성합창, 김정일 동지는 우리의 최고 사령관, 여성독창과 혼성방창,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남성 삼중창 내가 지켜선 조국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권군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조국의 부강본영을 위한 확고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조선이 낳은 또 한 분의 천출명장 김정은 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총대로 계승 완성해 나가려는 우리 인민군대의 철석의 맹세를 담아 발걸음 김정은 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가 장례를 세차게 진감시켰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필생의 염원을 기어이 실현하며 총대의 위력으로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이 땅 위에 펼쳐나갈 혁명적 열의로 가슴 불태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자.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폭풍쳐 내달리자.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구호,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함남도 근로자들의 편지에 호응하는 군중대회가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양강도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안북도 군중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긍지를 안고 천만 국민이 김일성 민족, 김일성 조선의 새로운 백년대가 시작되는 서태의 진군길에 떨쳐나선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도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앞장서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황해남도 군중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더위의 농업발전을 위해 크나큰 노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서 올해 도 앞에 맡겨진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함으로써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푸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강도 군중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산 지구 혁명조언적지를 비롯한 도안의 혁명조언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도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뜻깊은 올해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 강성본영의 해로 빛내기 위해서 힘차게 투쟁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군중대회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새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청진철도국의 일꾼들과 수송전사들이 새해 종초부터 수송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화물 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공동사설은 우리 철도국안의 일꾼들과 수송전사들을 세차게 고무해주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이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라고 하시면서 철도성을 어떻게 빨리 추겨 세우는가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달려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일꾼들은 종업원들이 정신력을 제대로 발동시키면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 풀어줘 올해 정초부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수송성과를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사설에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철도 수송능력을 높이자면 뭐니뭐니 해도 수송을 맡은 우리들이 수송조직과 지휘를 어떻게 짜고드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수송 편성을 지난해보다 더 늘리는 것과 함께 기관차 하차의 회기시간을 줄이고 많은 물동을 지체없이 수송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올해 공동사설의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양 화장품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인민이 기회도 맞고 또 인민들이 인정을 받는 질 좋은 경공업 제품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할 때에 대한 올해 공동사설이 구절구절은 인민 살품 생산을 직접 맡고 있는 우리 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들을 더욱 힘찬 생산 결격전으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부터 현대적인 생산 설비들의 만가동 만발을 걸고 생산을 조국 다그치는 동시에 제품이 가지수와 질을 더욱 높이고 인민들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혼힘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치약과 화장비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혁신안들을 조국 받아들여서 매일 생산 계획을 200% 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 관찰에 떨쳐 나선 수송촌 종합식료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갖가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인민들을 이 세상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 불철주야의 저강도 강행군길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울 불타는 요리 밑에 기대마다 만가동 만보하를 걸어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 생산을 부쩍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에는 인민을 위한 조언을 더 많이 하자. 이것이 위대한 당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일꾼들이 실천이고 양심이고라고 지적됐습니다. 우리 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꾼이 있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날라와 높아가는 인민들의 식료품에 대한 요구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공동사설 과업관찰에 떨쳐 나선 함경남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얼마 전 100여 톤에 달하는 질 좋은 고름을 마련해서 농촌에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인민들이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위대한 장미 강국한 유언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깊이 심어주기 위한 이 사상기한 사업을 깊이 짜도록 이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여리가 여느 때보다도 더 앙양돼서 새해 첫 기근에서부터 많은 걸음이 마련되었는데 그것을 함죽은 동봉협당 농장을 비롯한 이거 시안이 농장들이 나가게 됩니다. 걸음돔이다 쌀돔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는 우리들의 각오는 더욱 새롭습니다. 가슴에 피가 펄펄 뛰는 우리 청년들이 도안이 농촌들의 필요한 걸음을 맨 앞장에서 해결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남이 불길이 타오른 이 땅이 청춘된 본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에 있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 평성, 사리본에서 송예를 동반한 안개가 낀 후 개였으며 청진에서는 개였다가 흐렸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바람은 대부분 지방에서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구름이 없었고 서해안의 중부지방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3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1월 10일 화요일 음력으로 섣달 열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안개가 낀 후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1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인 날씨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인 날씨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안개가 낀 후 흐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안개가 낀 후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인 날씨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인 날씨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기상 조건으로 보아 전반적 지방에서 탄가스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은 지구 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32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m 내지 10m로 불다가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로 일다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5m 내지 8m로 불다가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다가 1.5m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5m 내지 8m로 불다가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다가 1.5m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